면 이분장 부탁하겠습니다. 그 나뭇잎들이 언제 떨어질 것인가요? 라는 표현인데요. 뭐부터 만들어 보나요? 여기서 누가 다른? 그렇죠. 그 나뭇잎들이 누가 하고요? 그다음에 뭐다 떨어질 것이다. 오케이, 이게 누가 다 하네요. 그럼 그 나뭇잎들이 떨어질 것이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The leaves will fall. Fall의 뜻이 뭐예요? 떨어지다 하니까 양념시 뒤에는 will이나 can과 같은 양념시 뒤에는 뭐뭐 하다가 와야 되고 fall은 뭐뭐 하다니까 여기에 be 써야 됩니까? 쓰면 안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래야 누가 다죠. The leaves will fall. 그래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누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럼 첫 단계 묻는 말 만들기. 그 나뭇잎들이 떨어질까요? 그렇죠. Will the leaves fall? 오케이. 그럼 이제 문장 완성. 언제 떨어질 건가요? When 그렇죠. When will the leaves fall? will the leaves fall? 오케이.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 대신에 뭐 써서 대답해요? leaves 대신에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나뭇잎들 이란 말 굳이 귀찮게 할 필요 없이 그것들 이란 말로 대신 쓰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Okay, 뭘 몰라요? 읽어보세요. 맞든 틀리든. 오거스트야. 나는 악토 버른 줄 알았는데. 악토버. 악토버.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오케이. 악토버. 오케이. 뭐라고요? 처음부터. They will fall in October. They will fall in October. They는 뭐 대신 왔고요? The The leaves. 그 나뭇잎들, 그것들이고요. In October는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10월이라고 그러죠. 10월이라고 그러죠. 10월에. 10월에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과 어울려요? 언제 10월에 언제라는 말과 10월에라는 말은 서로 잘 어울리네요. 그래서 in October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en 그렇죠. When will the leaves fall?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오거스트야? C가 크 소리 났어요. 아크 토, 벌. 오케이. 뭐 자꾸 오버스트야? 자, 계속해서. 그 새가 언제 남쪽으로 날아갈 것인가요? 뭐부터 만들어봐요? 여기서 누가 다른? 그렇죠. 그 새가 날아갈 것이다. 그럼 그 새가 날아갈 것이다를 영어로 하면 뭐예요? The bird will fly. Fly 뜻이 뭐예요? 하다시니까 이렇게 만들면 되네요. be 필요 없고요. The bird will fly.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누가다. 그러면 첫 단계, 그 새가 날아갈 건가요? Will the bird fly? 문장 완성. When 그렇죠. When will the bird fly south? 뭐라고요? When will the bird fly south?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뭐 들어갈 자리에 대신 뭐 써요? 뭐 써요? bird 대신에 있어요. 그렇죠. 그 새는 그것이 언제 남쪽으로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니까 the bird 대신에 is 써서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바로 이렇게 됐죠. It 그렇죠. 뭐라고요? will fly south in the winter. It will fly south in the winter. Is 뭐 대신 왔고?
The bird, 그 새, 될수 맞고. 그 다음에, in the winter는 무슨 뜻이에요? 겨울에.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과 어울려요? When? 언제? 하고 잘 어울리죠. 그래서, in the winter라 내가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en will the bird fly south? When will it fly south? It will fly south in the winter. It will fly south in the winter. 오케이, 계속해서 그 돼지가 어떤가요? 그 돼지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가요? 하고 똑같은 질문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어떤가요는 뭐예요? 그것은 어떤가요? How is it이시죠? 더는 필요 없죠. 오케이, the is는 그것입니까? 오케이, the가 그란 뜻인데 the it 하면 그것이라고 말하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없죠. 필요 없습니다. How is it? 그거 어때? How is it?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그 녀석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 돼지는 어떻니? How is the pig? 그렇죠. How is the pig? 오케이, 그래서 언제의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돼지? 미래의 상태. 그렇죠, 미래가 아니고 지금의 상태죠. How is the pig? 그랬더니 지금 상태가 어떤지 물어봤더니 지금 상태가 이렇다 그러네요. It is fat. 지금은 뚱뚱해. It is fat. It은 뭐 되시겠어요? Isn't The pig. Fat은 무슨 뜻이에요? 뚱뚱한. 그러면 뚱뚱한이란 말은 어떤 질문과 어울려요? How? 어떤이란 질문과 어울리죠. 어떤 그랬더니 뚱뚱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How is the pig? 그렇죠. How is it? 했더니 it's the fat.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 돼지는 어떻게 될수 있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양념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들어보죠. 그렇죠. 어떤 양념을 쓸까요? 지금까지 will 하고 can 배웠는데, 뭐라고요? 그렇죠. 뭐뭐 할수 있다. can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돼지가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다? Can 그렇지. 와우. How can the pig be? 오, be를 안 빼먹고 잘했네. Okay, how can the pig be? 그 대제가 어떻게 될 수도 있을까요? How can the pig be? How can the pig be? How can the pig be? 이러네요. How can the pig be? 됐습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오, 다이어트해서 날씬해질 수도 있대요. It can be thin. 그렇지. It can be thin. It can be thin. It은 뭐 되셨어요? Isn't a pig. 그렇죠. The pig 대신 왔고, thin의 뜻은 뭐니까? 날씬. 날씬한이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과 어울려요? How? 그렇죠. 어떤이란 질문과 어울리죠. 그래서 thin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How can the pig be? 그렇죠. It can을 can it? 했네요. How can it be? 그랬더니, it can be thin. How can the pig be? It can be thin. 오케이, okay, 엑셀런트, 잘했습니다. 자, 악토버를 자꾸 오거스트라고 주장하는 것만 빼면 아주 잘했습니다. 오케이, okay, 수고했어요. 안녕.